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볼 때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면 보람도 클 테지만 기대 못 미친다면 아쉬움이 또 크겠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4년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평가 항목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나누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100명의 평가단이 내린 결과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모시고 민선 7기 남원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4년 동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결과이고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평가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 하는 종합행정평가로서는 유일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자체가 국가에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수용해서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평가로서 가장 인정할 수 있는 평가인데 그렇군요. 그 평가 항목도 쉬운 4개 항목이 딱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뭐 어떤 그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저희가 최우수 지자체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우리 그 시의 우리 구성원들 또 그렇게 호응을 해준 또 시민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춘향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이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슨 춘향이 뭐 지리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냥 마냥 그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인데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기업이 그냥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특화돼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죠. 근데 이제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그 어떤 한류의 영향도 있고 또 매년 제조업 중에서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그런 분야 산업인데 남원이 거기에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요즘 화장품의 트렌드가 그 단순한 어떤 색조가 아니라 기능성을 높이하고 그 원료를 친환경적인 원료를 쓰는 것인데 남원은 그 지리산이라는 우리 생명의 보고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만 자생하는 식물도 한 1,400여 종이 있고 또 남원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이렇게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화장품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미지와도 결부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시의 일을 맡으면서 화장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한번 육성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차근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은 화장품의 원료를 소재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생 식물, 자생 허브 이런 걸 가지고서 그 기능성을 잘 우리가 보완하고 또 그 원료를 이렇게 유착 가공해서 추출해서 그것을 화장품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도 화장품을 하겠다는 데가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남원시의 방향이 매우 그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화장품 산업을 그냥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화장품 산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렇군요. 또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단지를 이룰 수 있게끔 화장품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전문 단지를 만들고 또 CGMP 시설이라고 하는데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표준화된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이 그걸 갖추는 데는 상당히 그 부담이 커서 저희가 그 CGMP 시설을 잘 갖춰놓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화장품의 제조 공정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가 그 원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1차 자연에서 나오는 뭐 그런 많은 원료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을 어떤 경우는 이제 건조도 시키고 또 냉동시키고 가공의 과정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료 생산 시설을 갖추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였었죠. 네. 그럼 남원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가지고 원료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식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산업을 좀 육성하고 예. 하는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예. 그 뭐 1,400여 종의 그런 식물이 있긴 한데 예. 이것을 자료 목록화, 그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작업을 1차로 해야 되죠. 예. 어떠한 식물이 있는데 또 그 식물이 어떠한 뭐 성분 약효가 있는지 이거에 예. 대한 자료 라이브러리화를 거의 한 950종 정도를 이렇게 해놓고 네. 그것을 이제 원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료화 시키는 것은 지금 한 39종 정도를 네. 추려가지고 원료화를 시키는 것인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또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은 어디에 효능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원료는 또 어떻게 이런 게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관련 논문도 여러 편 발표를 했고 네. 또 화장품에 대한 특허 등록, 특허 출원도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 자연에서 식물에서 이렇게 원료를 추출해 가지고 만드는 과정은 이제 우리 남원시가 매우 이렇게 그 기반을 든든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기업들이 이제 남원에서 가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데가 네.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그냥 또 이렇게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소위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예. 그분들에게 와서 처음에 창업하거나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제 그 노력을 해가지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아까 이제 그런 기업을 하겠다는 것 또 그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예.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관련된 그 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포장, 용기 또는 뭐 홍보 뭐 네. 그런 뭐 그런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이 네.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네.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내년에 6월까지 공정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어서 네, 네. 그게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차근히 이렇게 기초와 기반을 만들어 갔다고 하면 정말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그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네.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산업단지에 가서 네. 별도로 이제 공장을 크게 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네.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저희가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남원 하니까 또 네. 생각이 났는데 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예. 사업도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성과도 나타나고 예. 있고요. 예. 이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사실 그 친환경 전기열차는 뭐 우리 남원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지리산 같은 데 그런 높은 산을 과거에 우리가 80년대에다 이렇게 산 허리를 깎고 도로를 놓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도로에 가게 되면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의 그냥 그 몸살을 앓고 있죠. 주차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또 겨울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또 위험하죠. 도로를 통제를 시켜요. 맞아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에는 차량 운행이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높은 지역에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마을이 큰 마을이 네 개, 다섯 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통의 기본권이 보장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고민 끝에 요즘에 그 지리산,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생태 환경도 보전하고 네. 또 거기 계신 분들의 교통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수단을 자동차 교통을 개솔린 엔진, 내연 엔진을 바꿔서 전기로 친환경 동력인 전기로 가는 그 열차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것인데요. 지난 2013년도에 저희가 시작했어요. 네. 철도기술 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서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처음에 뭐 지리산에다 하는데 그걸 네. 왜 하느냐, 또 중앙부처에서는 네. 또 우리가 소관부처가 아니다, 또 예산 확보할 때는 뭐 굉장히 이해가 네. 많아서 허가받기도 어렵고. 예.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지난 한 7년,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군분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귀찮게 할 만큼 많이 뛰어다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금년도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가 되었고 그래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보는데 예. 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오히려 남원시 덕분에 예. 전국적으로 뭔가 좀 거죠. 이렇게 예, 남원시가 쏘아올린 공이네요. 예, 검토를 해보는데 예. 우선 이제 그게 처음 하는 것이고 이 산악지형에다 하는 것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 그 검토해야 할 사안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그 기술력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고 예. 또 나중에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또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가는 그런 과정을 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범 사업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범 사업지를 결정하는 그렇죠. 것이 네. 금년도에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지난 오랫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예. 만약에 시범 사업지를 다른 데다 이렇게 넘겨주면 아이고. 지금까지 남의 노예다 그렇죠. 물댄 그런, 예, 그런 결과가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저희가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그런 사업적인 타당성,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네. 또 남이 하기 전에 뭐 6, 7년 동안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많은 열정을 쏟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네. 아마 우리 남원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하면 또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저희 배경화면도 이제 광활의원이죠. 예. 네, 광활의원은 뭐 전국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고 또 항공우주 천문관도 예,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네. 굉장히 많고요. 예. 최근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관광 쪽으로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그 남원이 사실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할 때 그 관광 문화 쪽에 투자하는 것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네네. 뭐 남원을 뭐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자원이 산재해 있는 것을 잘 엮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광활로만 하나만 봐서 사람들이 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지리산이고 하나는 이제 광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원도심의 관광지인데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계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묶어내겠다. 우선 이제 시내 거죠.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광활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 구도심 일원을 그 남원에 가서 맛볼 수 있는 남원에가 느낄 수 있는 에, 그런 정취를 여기서 찾아보자 해서 남원 예촌이라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예. 그 사업을 지금 그 안에 진행해왔는데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원 예촌 사업 1단계는 전통 한옥 숙박단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뭐 그것은 이제 벌써 이렇게 몇 년 돼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통 숙박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뭐 관광을 별에도 선택이 되고 숙박시설에서 최고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지구가 그런 숙박시설이고 2지구는 남원에서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곳. 남원 하면 뭐 소리에 또 무용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을 체험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2지구 사업이고 네. 거기를 이제 연결하는 그 도로를 통해서 남은 이제 예촌길을 통해 사람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해주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지구에, 남원에 또 이제 그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뭘 먹고 뭘 즐기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연상이 돼야 되잖아요. 먹는 그래서,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남원의 먹거리도 한 채 모아놓고 또 요즘에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데 예. 한복도 남원이 가져가는 한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그 정통성을 살린 정통 한복에 가까운 그런 화인당이라는 곳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광활로원을 주변으로 구도심의 관광단지는 상당히 그게 광역화시키고 이걸 벨트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 광활로 옆에 이제 요천이라는 하천이 이렇게 네. 흘러가고 있는데 그쵸. 그 요천 건너편에 또 우리가 그 관광에 아주 좋은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춘향 테마파크도 맞아요. 거기에 있고 맞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천문관도 거기에 있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명종 시립미술관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가 됐어요. 그럼요, 네. 네, 아주 뭐 젊은층도 많이 오고 네. 있고 근데 네. 이제 양쪽에 이것을 잘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천으로서 약간 이렇게 그 분절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네. 민간 투자자들이 여기에다 그럼 뭘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도 실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와서 뭔가 신나게 놀고 직접 자기들이 즐기고 체험할 맞아요.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네들의 제의를 받아서 그 집 와이어를 갖다가 건너편 산에다가 이렇게 한 80m 타워를 설치해가지고 예. 거기서 하천을 건너서 광화로 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예. 이제 뒤에 있는 한파우 소리체험관으로 내리는 그런 집 와이어도 자기 투자를 통해서 하겠다. 익사이팅한 액티비티예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양쪽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라볼 수 있는 그 모노레일 사업도 전체 한 383억을 들여서 현재 투자 하천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네. 그런 것이 이제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관광 자원 요소가 풍부하게 네. 마련된 곳은 저는 남원만한 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확신을 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약간 정적인데 우리가 치우쳤다고 하면 좀 동적인 다이나믹한 요소를 네. 많이 가둬드림으로써 뭐 잠깐 반짝이는 그런 관광 뭐 시설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그런 인프라 기반을 충분히 갖춰서 그렇군요. 그때그때 관심 있는 그 요소만 거기에 컨텐츠만 도입시키면 예. 이제 관광 기반을 상당히 갖춘다 볼 수 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리산 쪽인데 아까 말씀 친환경 전기열차와 더불어서 저희가 백두대간이 지금 남원에 이제 저 백두산에서 와서 이제 마지막 지리산에서 네. 이게 응축시키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백두대간 생태 체험관, 전시관, 교육시설 등이 이렇게 있어서 예. 요즘 분들이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쉬었다 오고 좀 힐링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안식을 찾는 그런 욕구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하나는 이제 산악 지역에 하나는 시내 지역에 관광객을 오는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관광은 물론 이제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운영하고 또 그때그때 수요나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아서 네. 거기에 적절한 그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담는 것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이제 경주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원하면 정말 뭐 조용한 곳 그리고 예정취가 또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데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김병종 미술관이라든지 수지 미술관 이런 곳도 또 또 예술을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래요. 곳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액티비티가 또 이렇게 구축이 되면 정말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남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네. 그 지난해는 남원시가요. 굉장히 좀 남원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 국토정보공사 공모에 선정돼서 LX 드론 활용센터가 구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남원시는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어떤 그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떠한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드론은 뭐 지금보다는 이제 시간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 네. 아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게 될 거라는 건 다 그렇죠. 누구나 네.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니까. 엄청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드론에 대해서는 약간 뒤늦게 시작했는데 네. 그 LX 대한국토정보공사가 드론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 거기에 연습, 교육, 또 앞으로 실증 뭐 이런 예.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LX 정보공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전라북도로 그 기관이 이제 옮겨오고 난 다음에 네. 그 장소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놓고 당시에 이제 저쪽에 영남 쪽하고 예. 여기 전라북도하고 경쟁이 붙다가 그렇죠, 그렇죠. 전라북도를 이제 한정시켜가지고 네. 14개 시군을 놓고 이제 공모를 했어요. 네. 어디에다 하면 좋겠느냐. 근데 저희가 남원시가 제일 적지다. 이걸 저희가 이제 내세웠죠. 왜 적지냐. 우리는 전에 그 6.25 전쟁 그 끝무렵에 비행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임시 비행장이었지만은 활주로도 있고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는데 예. 그 비행장이 거의 한 60년 동안 국방부 소유로 있다가
저희가 그것을 남원 시로 이렇게 관리 이전을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시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 그런데 예. 비행장 부지라고 하는 것은 드론이 뜨기에 적합한 부지라 이 말과 같은 말이다. 네. 모든 비행체가 떠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네요. 걸릴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 예. 더구나 이 부지 자체가 우리 남원 시에 소유되어 있어서 예.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게 이제 큰 강점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관 산업을 우리가 남원 시가 키울 그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다만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단순하게 거기에서 뭐 교육시키고 뭐 시험 보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서 여러 분야에 이렇게 더 발전 확장을 해 나갈 것인데 네네. 그런 걸 지금 남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을 시켜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주생면에 있는 그 비행장이 그 엘렉스 활용센터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주변에 그 비행장 관련 또는 항공 드론 관련된 산업 여건이 네. 지금 많이 구축이 되고 있어서 시작을 그 국토정보공사에서 그 드론 활용센터장으로 시작을 해서 그 활용센터 자체가 범주를 이렇게 넓혀가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관 산업을 같이 맞추어서 나머지 역시 이제 그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여기가 중심 센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원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브랜드 있잖아요. 춘향 애인. 네, 춘향 애인.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생산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또 춘향 애인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해 주셔야죠. 예. 남원 농사가 굉장히 강점이 많은 농사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사시사철 안 나오는 농산물이 없을 정도로 딱 예. 나오면서. 저 네. 위에 뭐 파프리카에서부터 포도, 딸기, 사과, 배, 감자, 상추 다 뭐 나오네 다 나와 메론 뭐 알것 없이 예, 예. 다 나오는데 네. 그런 품목들이 다 품질도 우수해요. 그러나 남원을 제가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보다는 남원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더 지금은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각기 브랜드를 통합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관리, 처음에 재배 생산 단계부터 유통 관리까지 하는 것을 네. 표준화시켜서 우리 남원에 있는 그 농업협동조합이 다섯 개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예. 조합 공동 법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춘향 A라는 브랜드에 대한 농산물을 만드는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길은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예. 농사 지은 것을 제가 빨고 팔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춘향 애인이라는 브랜드명을 정하고 네. 또 각 조합을 참여시켜가지고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관리를 쭉 해왔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 뭐 수백 수천 개의 농산물의 그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에 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춘향 애인만큼 가장 강력한 그런 파워풀한 브랜드가 없었다. 네. 첫 해에 저희가 약 한 700억 정도 농산물을 이렇게 팔았거든요. 예. 근데 농산물을 사실 그 가공하지 않고 700억 판다는 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금년에 이제 900억 정도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 애인이라는 브랜드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전국의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갔어요. 네. 최우수 브랜드에도 지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춘향 애인이라는 그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농산물은 정말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춘향 애인은 뭐 믿고 사도 네. 맛있고 안전하다. 이렇게 만들고 또 우리 농민들도 힘들더라도 그런 그 표준화 과정을 잘 거쳐서 네.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원의 농산물의 가치도 알리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보장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춘향 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전 국민 이제 나가서 막 전 세계에서 한국의 춘향 애인 하면은 무조건 땡큐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또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3선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이 더욱더 의미 있게 또 다가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마련해드리고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래요. 하죠.
뭐 백리길을 가는 사람이 90리 가더라도 반쯤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반구신리라는 말인데 제가 지금 세계 드려야 할 말 같아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지만은 뭐 1년 남은 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게 자기한테 아름다운 게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해서 우선 초심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그런 자세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일을 해왔던 그런 사업,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행정 서비스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 굴절되거나 흔들림이 없이 가도록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이제 공직자들 이분들에게 그 지역의 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저는 그 지역의 공직자들의 자세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식구들에게 지금 같이 일을 이렇게 해왔던 또는 그 트레이닝을 했던 것을 앞으로 역량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공직자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남원 시 어떤 발전과 또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